안녕하세요. 기초토익을 강의하는 서태원 강사입니다. 기초토익은 언젠가를 대비해서 막연하게 토익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 아닙니다. 토익에는 기초가 부족하더라도 요령만 있으면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선 높은 점수를 올려서 650, 700 이상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또 동시에 추가 고득점을 향한 2단점 부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바로 기초 토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하고 참여하셔가지고 토익의 성공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은요. 제가 20개의 토익 필수 어휘를 꼽아봤는데요. 우리 밥상에 밥알 만큼이나 많이 토익 실전에서 활용이 되면서도 또 동시에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이런 단어를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첫 단어는 address인데요. address는 주소, 연설, 연설하다, 다루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address죠. make a keynote address. 그러면 keynote address는 기조 연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keynote라고 하는 것은 기본 방침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어떤 큰 행사 같은 데서 그 단체, 주관하는 단체 측에서 그 가지고 있는 기본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 그런 거를 기조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조 연설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사로서의 address, address an issue, 그러면 문제를 다루다 라는 뜻이 되죠. address라고 하는 말은 그 뿌리에 해당되는 뜻을 다가가다 라고 알아두세요. 다가가는 곳이 바로 주소죠. 그리고 청중에게 말로서 다가가는 행위가 바로 연설, 연설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로 다가간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해결하려고 다가가겠죠. 그래서 뿌리를 다가가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의외로 그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뿌리 뜻을 알면 보이는 현상은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이나 쉽게 그 근본 뜻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넘어갈게요. adjust. adjust는 조절하다, 조정하다, 또 자동사로서 to를 붙여서 무언 무엇에 적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례로는요. adjust a tool. 도구를 조절하다. 그래가지고 주로 뒤에는 기계나 기구 같은 것들이 기구 명사가 오게 돼 있는 것이 바로 adjust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djust to a new job. 그러면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adjust에서 ad는 내 쪽으로예요. 어느 쪽으로냐면은요, just가 바로 알맞은, 꼭 맞는이어서 맞는 쪽으로죠. 맞는 쪽으로 맞추는 거니까 바로 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어딘가에 맞추면은, 자, to를 붙여서 쓴다고 그랬죠. 적응하다가 되겠습니다. 무엇 무엇에 적응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adapt입니다. adapt. adapt는 채택하다, 또 아이를 입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이를 입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익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adopt the innovative bill. 여기서의 bill은 계산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법안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법안을, 즉 혁신적인 법안을 채택하다가 되겠습니다. adopt new technologies는 신기술을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죠. adapt는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을 그 근본 뜻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법이나 기술이라면, 즉 뒤에 법이나 기술 명사가 오게 된다면은 채택하다, 또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면은 아이를 우리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행위, 즉 입양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board네요. board는 판, 위원회, 또 탑승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습니다. be posted on the bulletin board. yesterday는 bulletin board는 진짜 판때기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되다, 붙여지다라는 뜻이고요. board a plane, 그러면은 비행기에 탑승하다가 되겠습니다.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죠. 자, board는 그 뿌리 뜻을 이렇게 판때기로 알아두세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판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를 생각해 보세요. 갑판에 올라가는 거면은 탑승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즘 세상에 비행기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도 board
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Boarding pass. 그러면은 탑승권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conduct. conduct는 연구나 조사 같은 것을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duct a survey. 조사를 행하다가 되겠죠. The result of the study conducted by 그러면 누구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연구 그리고 그것의 결과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con에서는 이렇게 con, 함께라고 하는 con과 또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진 duct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말이 conduct가 되겠습니다. 모조리 다 이끌어내다, 뭔가를 끄집어내다, 그래서 다 행하다라는 말이 된 것이죠. 다음 cover입니다. cover는 다루다, 감당하다, 떠맡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ver projected losses. 그러면 추정되는 손실을 메우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reporter covers financial sectors. 그 기자는 커버합니다. 보도합니다. 다룹니다. financial sectors. 금융 분야를 다룹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cover는 그 뿌리 뜻이 덮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분야나 주제를 덮으면은 그 주제나 분야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덮어진 것이 책임이라면 그 책임을 감당하다 떠맡다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보험이라고 하면은 보험에서 적용되는 범위 그런 어떤 어디까지가 보험 적용 범위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덮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편합니다. 다음 단어는 deliver입니다. deliver는 배달하다, 출산하다라는 뜻이죠. Be delivered within 3 days. 3일 이내로 배달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delivery room 할 때는 deliver의 명사가 바로 delivery잖아요. 그러면 분만실이 되는 겁니다. 출산하다의 명사가 되어서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주로 파트에서 deliver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을 배송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오다 말고 뭐 딜리버리 룸에 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전혀 다른 예상할 수 없었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분만실이라고 하는 말이 돼서 혼동을 주는 요소로다가 사용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Deliver a speech, 연설하다죠? 이때 deliver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는 스피치를 배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deliver 자리에 쓸 수 있는 다른 동사는 뭐가 있나요? Give a speech. Make a speech. 역시 모두 연설하다라고 하는 수거로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Deliver의 DE는 away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liver는 노타의 뜻인데요. 우리 자유라고 하는 말이 뭐죠? Liberty죠. Liberty. Liberty지. T가 붙어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B가 여기는 V고 여기는 B라고 해서 단어가 스펠링이 하나 차이가 납니다만은 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떼어다가 자유롭게 하다, 놔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다, 전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루게 된 것이고요. 자, 옮기는 것이 우편물이면은 배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기 천사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배달하게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분만하고 아기 낳는 거잖아요. 다음, deposit. deposit은 예금하다 무엇을 맡기다도 되고요. 또 보증금이나 보증금을 내다가 되겠습니다. 자, 용례를 볼까요? Be deposited at a bank. 은행에 예치되다 라는 뜻입니다. How much is the security deposit? 이것은 보증금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네요. Deposit은요. DE가 아래고요. Pose는 이거 위치시키다거든요. 우리 pose를 취하다. 우리 자세 잡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잘라서 볼 것 없이 그냥 포짓 그러면은 짱 박아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돈 같은 거를 짱 박아두게 되면은 그게 바로 예금하고 또 보증금을 예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describe입니다. describe는 묘사하다 설명하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describe a picture 사진에 대해서 묘사하다 혹은 설명하다가 되겠고요. describe Trends and advantages. 이거 역시 다 토익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추세, 경향이나 추세에 해당되는 trend, 그 다음에 이익이나 이점에 해당되는 advantages가 되겠죠.
그래서 추세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되겠습니다. Describe는 DE가 아래라고 하는 뜻으로다가 사용됐고요. 아까는 away로 사용됐었죠. Scribe에는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쓰는 거죠. 뭘 보면서 아래에 이렇게 쪽지 갖다 놓고 쓰는 것을 연상하시면은 아, 이게 묘사하다. 그리고 묘사는 왜 해요?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drive가 되겠습니다. drive는 운전, 운전하다, 또 추진, 추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drive for election, 선거운동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drive carefully, 조심스럽게 운전하다. drive subscription sales, 구독 판매를 증진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 뜻을 몰다라고 해서 알아두세요. 그 모는 대상이 차면은 운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행사가 되면은 그 행사를 추진하고 몰고 판촉하고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이 바로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evaluate입니다. evaluate는 평가하다 또 견적하다라는 의미죠. Evaluate employees' performance.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S로 끝나는 복수 명사의 경우에는 apostrophe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apostrophe를 바깥쪽에 찍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 오타가 아닌 겁니다. 다음 evaluate findings accurately. Findings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견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S가 붙어서 가산명사가 된다고 해가지고서는 수업시간에 자주 얘기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다, 뭐를 결과물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Evaluate에서 E나 EX는 out의 뜻이에요. 밖으로라는 얘기죠. 밖으로 뭐를 끄집어내나요? value가 가치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끄집어내다가 되는 거죠. ate가 들어가면은 ate는 동사 말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행위. 그래서 평가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extend입니다. extend는 느리다,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extend the deadline. 그러면 마감 기한을 연장하다라는 뜻이 되죠. 아주 자주 활용되는 말이고요. Extend our apologies to 뭐뭐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는 out이라고 바로 위에 evaluate에서도 확인했던 바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tend가 있는데요. 여기서 tend만 따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뻗는 거예요. 뻗는 거. 쭉 뻗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는 뭐 굳이 구분하다고 그러면은 얘는 동사를 만드는 말꼬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짧아서 옆에다가 텐에다가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뻗긴 뻗는데 어떤 한계선을 넘어서 뻗는 거니까 늘리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연장하다가 되는 거죠. 다음은 fill입니다. fill, 채우다, fill a position, 어떤 자리를 충원하다가 되는 거고요. 이때 포지션 뒤에 쓸 수 있는 말은 포지션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vacancy가 되겠습니다. vacancy에서 vac는 진공을 의미하죠. 진공. 그래서 우리 vacuum cleaner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vacate 이거는 비우다 휴가 가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사가 된 게 바로 vacation 아니겠습니까? 다음 fill out an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form은 신청서 양식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청서 양식을 fill out 했다라고 할 때는 작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아둬야 될 것은 fill은 채우다인데 이렇게 안으로 채우는 거 또 채우고 나오는 거 이래가지고 fill in이나 fill out은 모두 작성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out에는 작성 완료의 느낌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old네요. hold는 개최하다, 수용하다죠. 어떤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하다, 수용,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몇몇 사람들 같은 것들을 수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old a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는 기자회견이죠. press는 누른다는 뜻인데, 윤전기로 눌러서 찍는 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언론사를 의미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개최하는 회의, 그래서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The auditorium holds 그 다음에 up to
300 people. up to는 최대 얼마까지죠. 그래서 오디토리엄은 강당이거든요. 그래서 강당은 수용합니다. 최대 300명까지 수용합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 홀드 행사, 행사 비헬드죠. 자, 이렇게 축약해서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홀드가 이렇게 능동태일 때는 행사가 뒤쪽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동태일 때는 주어에는 행사가 쓰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홀드는 그 근본 뜻을 보면은 잡다인 거죠. 잡다여서 어떤 그 행사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어떤 이벤트를 벌려서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행위죠. 그런가 하면은 수용하는 거, 어떤 강이 뭐 그 방이나 강당 같은 데 몇 명이 수용된다라고 할 때 역시 잡다가 그 근본 뜻으로 있다 이해해 주시면은 훨씬 더 쉽게 알게 될 겁니다. 다음 inspect. inspect는 검사하다라는 말인데요. 지금 inspect product quality,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다가 되죠. 그런가 하면은 regularly inspect, 정기적으로 검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nspect에서 in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spect는 보다죠. 우리 spectator가 무슨 뜻인가요? 관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 보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만 더 써볼까요? respect. 다시 보다죠? 다시 보다야. 나 그 사람 다시 봤어. 그럼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시 보나요? 좀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 제품의 품질 같은 것들을 검사하다는 의미로 inspect가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issue입니다. issue는 문제, 사안, 또 문제, 또 발급하다, 발간하다, 또 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raise an issue,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issue of stocks. stocks는 주식을 말하죠. 우리 회사 주식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발행이라는 의미고요. may issue of the magazine. 5월호라는 얘기죠. 그 잡지의 5월호. 자, 우리는 이렇게 명사, 오브 명사는 대표적으로 뒷명사에 앞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issue라고 하는 말은 나오다, 삐져나오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나온 것이 두드러져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바깥으로 삐죽 내놨어요. 그럼 그것이 바로 발행이잖아요. 그리고 나온 물건이 바로 호고요. 그래서 뿌리 뜻을 삐져나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또 훨씬 편하겠죠? 다음은 런치입니다. 런치는 사업을 개시하다, 상품을 출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건데요. product launch는 제품 출시라는 의미로 명사로서 사용이 된 거고요. launch a new program, 새 프로그램을 출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런치는 그 뿌리 뜻을 쏟아 발사하다로 알아두세요. 그 발사해낸 것이 바로 사업이라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고요. 그 발사한 것들이 상품이면 시장에 그 상품을 내놓다, 출시하다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erform입니다. perform은 실행하다, 실적을 내다, 또 공연하다의 동사죠. perform poorly in the situation. 행하다, 가난하게가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부족하게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서, 즉 원만하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perform a task. task는 일이나 직무죠. 그래서 일을 수행하다가 되겠습니다. perform에서 per는 철저히라고 하는 뜻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form은 형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돼서 어떤 일을 철저하게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만들다, 또 그래서 그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perform의 명사는 뭐가 들어갔나요? ANCE를 붙이면 되죠. performance. performance도 실적, 공연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promote네요. promote는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그 뒤에 목적어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승진시키다,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홍보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romote his new book, 그의 새 책을 홍보하다. promote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을 촉진하다. He was promoted. 그랬을 때 그는 승진했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죠. 우리는 프로하고 프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프리하고 프로는 시간적으로는 이제 프리는 이전 쪽이고요. 프로는 장래 쪽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둘 다 앞쪽에 해당이 되죠. 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앞으로 움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사람의 지위나 자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면 승진하는 거고요. 승진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움직이면 바로 그것을 홍보하는 거죠. 판매 실적 같은 것이 앞으로 움직이면 뭐예요? 바로 판촉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조직 프로모트 사람, 사람 비 프로모티드죠. 즉, 수동태일 때는 사람이 앞에, 또 능동태일 때는 사람 명사가 뒤에. 이런 뜻을 가진 것이 바로 프로모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릴리즈가 되겠습니다. 릴리즈는 뉴스 같은 것들을 발표하다, 또 상품 같은 것을 출시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죠. Press release. Press 앞에서 찍어 누른다라고 하는 말이 상징화돼서 언론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언론 보도 자료를 가리키는 필수 복합명사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release a statement. 이때의 release는 동사로 사용이 된 거죠. statement는 진술, 진술서, 성명, 성명서를 가리키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release의 뿌리 뜻은 놓아주다라고 단순히 알아두세요. 놓아주는 거, 풀어놔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람이면은 석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놓아주면은 풀어놔주는 거, 방생하다가 되는 거고. 또 상품을 놔주면은 상품을 시장에다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출시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소식이나 어떤 뉴스 같은 것들을 앞으로 놔주면은 뭐예요? 발표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release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개의 필수 어휘를 알아봤는데요. 20개를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많이 알고, 아, 그 다음에 또 뿌리 뜻으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적용시켜주니까 그래도 한결 그 의미가 더 쉽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작업을 했었는데요. 어근을 통해서 말을 양쪽으로 잘라가지고서 그것이 합성된 모습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알아두면은 좀 대책이 없고요. 쉽게 잊어먹고 어디다가 써먹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은 찢어서 어떤 것은 뭉쳐서 이렇게 알아둠으로써 느낌을 가지고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자주 활용되는 단어와 함께 같이 익혀두는 것이 어휘를 하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